요즘 원피스 근황이 궁금하다고? 사왕 카이도와 오황 루피와의 전투 이후 마침내 루피는 전설의 열매를 각성하며 태양 신니카로 탄생했고 이후 천재 과학자 베가펑크가 있는 에그헤드 섬으로 이동하게 되었어. 그 시각 최종 보스 이무는 고대병기급 파괴력으로 우루시아 왕국과 사보를 공격했고 신세계 위너섬에서는 사왕 티치와 로우가 격돌. 이어 해군대장이었던 아우키지가 푸딩을 납치했지. 그리고 칠무해가 폐지되자 리오크 크로커다일, 거기에 크로스 길드 탄생과 현재는 본체 베가펑크 실종 사건과 함께 오르성 세턴성과 해군대장 키자루가 등장했어. 그럼 루피와 키자루가 싸울 수 있는 거야? 맞아. 키자루가 에그헤드 섬으로 이동 중이기 때문에 루피의 기어 피프스와 해군대장 키자루의 전투가 앞으로 펼쳐질 수 있을 거야.